안녕하세요 여러분, 전대현입니다. 네, 오늘은 7월 1일이고요. 자, 지금은 저녁 한 8시 좀 넘어가고 있네요. 다들 어떻게 저녁 식사들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네,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영업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리에 앉아 있고요. 먼저 어제 배웠던 표현 간단히 한번 복습하면서 오늘의 전대건 영어 문제 한번 간단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배웠던 표현 일단 한글로 어떤 뜻이었냐면요, 대충 난 그만 가는 게 낫겠다 정도의 표현. 그래서 언제 쓸 수 있는 표현이었냐면은 야, 네 그놈아 그 무슨 마 여기 나타날 때까지 이따가 보고 갈 거야 했을 때, 야, 내 지금 너무 늦었다, 나 가는 게 좋겠어 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라는 거. 그래서 영어를 일단 뵙게 되면은 It's better for me to get g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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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의 표현이 간단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한번 보면은 It's better, 낫겠다, 뭐가? For me, 내가 to get going인데 발음이 for me to 이 정도 붙어서 for me to get going, 가는 게 낫겠다. 야, 지금 늦었다. It's quite late. I have to go. It's better for me to get going. I should go now. 이렇게 해서 나 가는 게 좋겠다 정도의 표현, 어제 표현 간단히 복습을 해봤습니다. 오늘 표현은 일단 어디서 따왔냐면은 일단은 물론 최근 굿모닝 팝스를 네, 교재로 삼았고요. 이제 영화 셜록이라는 영화에서 한 부분이 되게 좀 괜찮은 표현이 있어서 오늘은 이 표현으로 한번 오늘은 너다 이래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글로 대충 어떤 내용이냐면은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그 참 보통 사람들이랑 참 다른 반응이네. 보통 사람들이랑 참 다른 반응이네 정도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영어로 수백개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되면 돼요. 한번 들어보시면요. That's not what people normally say. That's not what people normally say. Hey, that's not what people normally say. That's not what people normally say. 정도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That's not what people normally say. 정도의 표현이 되겠는데요. 한 개 한 개 한번 차근히 한번 이렇게 짜갈라 보면요. That's not.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That's not. 그건 아니다. 왜냐면 that is 하면은 이제 그것은 이단데 that's 그것은 not. 이제 not이 이제 부정이 붙었으니까 that's not. 그건 아니다. 뭐가 아니냐면은 what people normally say. 사람들이 people 사람들이 normally 일반적으로 say. 여기서 이제 say가 이제 말하다는 뜻으로 굳이 쓰였다기보다는 이제 반응,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한다는 거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반응이 이제 되겠다는 뜻으로 제가 의역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that's not what people normally say.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what 것은 not 아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외우실 때 간단히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게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외우실 때. 그래서 제가 한번 덩어리 잘라서 한번 간단히 해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잘 보세요. 그리고 곧바로 여러분 턴으로 한번 해보면요. 그건 아니래. 그건 아니야. 그것은 아니야. That's not. 보통 사람들이 보통 반응하는 것. What people normally say. 약간 당황했어요. 다시요. 그건 아니야. That's not. 사람들이 보통 반응하는 것. What people normally say. 한 번만 더요. 그건 아니야. That's not. 뭐냐면은 사람들이 보통 반응하는 것. What people normally say. 합치면요. That's not what people normally say. That's not what people normally say. 여기서 이제 what은 잘 안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that's not what people normally say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외국인들이 네이티브 스피커들이 말할 때 잘 들어보면요. That's not what 이 정도로도 잘 듣기더라고요. 그래서 that's not what people normally say. That's not what people normally say 정도로 듣긴다는 것도 여러분들께서 인토네이션도 같이 잡아가실 수 있으셨으면 야무지게 잡아가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것도 그대로 말이 왜 이렇게 오지? 안녕하세요. 한국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 덩어리 그대로 던져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평소와 같이 한번 여러분들 입을 딱 여셔서 speak it out 하실 수 있는 shout it out 하실 수 있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덩어리 던져드릴게요. 그대로. 그건 아니야. 사람들이 보통 반응하는 것, 사람들이 보통 말하는 것 정도로 직역하면 그렇게 되겠죠? 그건 아니야. 사람들이 보통 반응하는 것, 보통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 그건 아니야. 사람들이 반응하는, 보통 반응하는 것, 사람들이 보통 얘기하는 것. 오늘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그건 아이디. 그건 좀 아니네. 좀 다르네. 그건 좀 다르네. 보통 사람들이 이제 반응하는 것. 잘하셨습니다. 정리해보면요. 그건 아니야. 그건 다르네. 아니야. 다르네. That's not. 사람들이 보통 반응하는 것. 사람들이 보통 얘기하는 것. What people normally say. 그건 아니야. That's not. 사람들이 보통 말하는 것. What people normally say. 합치면은 That's not what people normally say.
That's not what people normally say.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이제 딕테이션 하실 분들 한번 해보세요. 여기 이제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셜록이 셜록의 추리력에 감탄하며 이제 진심으로 칭찬하는 왓슨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셜록이 추리하는 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랑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어떻게 되냐면은 셜록 이렇게 말을 해요. The police don't consult amateurs. 경찰은 아마추어에게 조언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존이 뭐라고 하냐면은 that was amazing. 와 진짜 그 쩔든데요, 대단하던데요, 정말 대단해요. 그 셜록이 do you think so? 그래 생각하니까요. 그러니까 또 존이 of course it was. 아 물론이죠, 진짜 대단했어요. Extraordinary. It was quite extraordinary. 놀라워요, 진짜 특별하고 진짜 천재적이었어요 라고 말하니까 여기서 딱 셜록이 말하는 거예요. 아 보통 사람들하고 다른 반응이군요. That's not what people normally say. That's not what people normally say. 그러니까 또 Johnny, 그럼 보통 사람들 뭐라 그런데요? What do people normally say? What do people normally say? 하니까 셜록이 보통 사람들 이렇게 말한다고 하네요. Piss off. Piss off. Piss off. P-I-S-S-O-F-F. Piss off. 재수없어. 그 정도로 보통 말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셜록이 하는 것들이 어쩌면 이제 탐정이니까요. 약간 좀 되게 extraordinary 하고 그렇게 느끼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들어간 오늘의 대표 표현이 아 그 참 당신 내인데 그래 말해주는 거 참 보통 사람들이랑 다른 반응이네요. 보통 사람들은 piss off. 어 저 새끼 재수없어. piss off. He sucks. He piss off. 이렇게 말하는데 당신은 나에게 extraordinary 하다고 하니까는 that's not what people normally say. Hey, that's not what people normally say. 이렇게 말 한다는 것까지 여러분께서 이게 문장 외우실 때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전체 부분 이 스크립트를 같이 한번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쭉 그냥 스크립트만 한번 잠깐 읊어볼게요. 1인 2역을 해보겠습니다. The police don't consult amateurs. That was amazing. Do you think so? Of course it was. Extraordinary. It was extraordinary. That's not what people normally say. What do people normally say? Piss off. 네, 혼자니까 참 어색하고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래서 오늘 표현 That's not what people normally say. 보통 사람들하고는 다른 반응이군요. 정대 표현을 한번 간단히 한번 알아봤습니다. 아, 그래서 뭐 날씨가 오늘도 이 갈수록 이게 진짜 사람을 말려 죽일 작정인가 봐요. 정말 더운데 뭐 또 비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잘 이제 선크림 같은 거 선스크린 잘 바르고 다니시고요. 피부 안 걸리실 수 있으니까요. 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같이 공부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꼭 써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항상 감사드립니다. 내일 더 좋은 문장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대건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Bye! See you later! You're the best!